되면서 놀라운 것은 바로 꿈의 공동체를 보게 된 것이다. 거의 내 나이만큼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사교 집단의 공동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예수님이 주인 된 공동체가 바로 꿈의 공동체라는 걸 알았다.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오직 예수님이 머리니 우리는 서로의 지체에게 서로 섬기는 종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계속 선포됐던 복음이었던 거예요. 주되심과 종됨. 아, 예수가 주인이니까 우린 종으로 존재하는구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구나.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다.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 들어왔다라는 게 바로 내가 머리가 된 거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워낙 어둠이라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으니까 하나라도 이게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답답함이 생기고 그때부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절박함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그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너무 아멘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몸의 각 마디마디를 이어주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는 또 누구인가? 지체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다. 손에 일이 있고 발에 일이 있다. 내가 보고 내가 하는 것을 못한다고 지체를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눈이 눈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더라. 딱 아멘이죠. 모두 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다. 오히려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체가 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가 판단하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의 역할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눈과 코와 손과 발은 다 없어도 산다. 그러나 위와 장과 심장은 없으면 살 수 없다. 내가 하는 일을 못한다고 그를 판단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목사님하고 저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보잖아요. 왜 그게 더 안 보이겠어요? 근데 저희가 정말 확실하게 하는 거는 모두 다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판단했겠어요, 제가요. 근데 그거는 정말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섬기는 게 마땅하다는 거. 잠시만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나 하나의 지체가 그 기능을 상실할 때 정지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그 역할을 도우려 한다. 그 지체가 그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힘을 다해 참고 기다린다. 둘째,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손은 손의 일만 하고 발은 발의 일은 못한다. 코는 코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지체가 그 기능을 상실할 때 정지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그 역할을 도우려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히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왜냐면 몸이니까. 그냥 몸이니까. 셋째는 오직 머리에 의해서만 반응한다.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모든 지체에게 머리가 달려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 나오겠는가. 오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반응한다. 가장 작은 공동체는 원시 공동체인 예수님이 주인된 부부 공동체이다. 부부는 예수님이 주인된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이기에 서로 너무나 틀린 지체로 존재하고 전혀 완벽하지 않은 지체로 존재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더라고요. 진짜 아멘. 부활이 선포되고 주되심이 선포되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구나의 희망을 보았고 우리는 그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잠시 잘못하면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다.
꿈의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화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니다. 오히려 부활의 복음이 을 듣고 달려오는 갈급한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 오히려 공동체로 부딪히면서 서로 상처를 준 일이 많을 수도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실망할 수가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꿈의 공동체는 성화되어 천사들이 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이다. 승리를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 넘어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없이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공동체가 바로 꿈의 공동체이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바로 본인들이 벗었음을 직시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죄 지은 후에도 죄 짓기 전에도 그들은 여전히 벗고 있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본 그들은 죄 짓기 전이죠. 벗었음을 몰랐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죄가 사라지자 바로 보였다. 합법적인 판단과 정죄가 들어온다. 죄가 들어온 것이다. 우리가 내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 죄가 들어온 거예요. 꿈의 공동체는 바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이다. 부활의 공동체가 선포되고 나아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이 벌떼처럼 달려들겠는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통회하는 회개와 주되심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울부짖었지만 사단은 우리가 달려가는 만큼 그 구원의 사역과 증언의 사역을 막으려 온갖 속임을 가지고 아무것도 이것을 무효화시키려 달려온다. 내가 시체날 간증을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놀랐던 이유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로마서 10장 9절로 끝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노뱀 대신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다. 오직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입으로 시인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 이루셨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에 대한 기억과 닦여진 길이 있다. 우리는 사단이 없는 미군실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크리스찬 상태의 차이가 무엇인가? 둘 다 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는 죄에 대한 기억과 닦여진 길이 있다는 것이다. 마귀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복음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속이고 흔들고 이간질하고 정죄하고 분열시키려 한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폭풍우에 뿌리는 더 강해지고 깊이 박히는 것처럼 외적으로 우리는 더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더 강해진다.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는 법을 배우면서 든든히 성장한다. 이제 이 법을 배웠잖아요. 성령의 생명의 법. 이 법을 배웠잖아요.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죠. 폭풍우를 이기기 위해서 뿌리는 더 강하게 땅으로 들어가고 강해진다. 그러나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나무와 숲에서 많은 나무와 함께 있는 나무 중 누가 더 비바람에 더 강할까? 바로 숲이다. 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되는 그 복음의 자리에 있는 부활이 선포되는 공동체가 커다란 힘인 것이다. 나무이지만 우리는 숲으로 존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